뭘 이렇게 다들 드시고 계시네. 뭘 먹나 싶었더니 신기하다. 뭐지 이거? 밤미하고 이렇게 있는 거.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행하는 남자 오연아입니다. 오늘 후예를 여행하려고 후예 성을 한번 가보려고 아침에 나왔다가 지나가다가 학생이고 어른들이고 이거 약간 특이하게 생긴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앉았습니다. 먹고 시작해요. 금강산도 식품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면 이거 토마토하고 계란하고 이렇게 판에 눌러서 하던 그런 음식하고 약간 비슷한데 약간 중동적 음식? 고기가 있어. 잘 가. 잘 가. 조심해. 뭐지? 무슨 맛이야? 계란에 맵지 않은 소스가 소스 아무 맛이 없는데 이상하네. 이거를 밤에다 이렇게 찍어갖고 먹는 거 봐. 더 밤 땄다가 넣어가지고 맛은 뭐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그냥 아침을 한 끼 때우기 위한 그냥 약간 슴슴한 밤미를 자기가 제조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 와, 엄청 싸네. 오, 잘 먹었습니다. 3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행한 남자 오연암입니다. 저는 지금 안와도 후예, 와도 후예, 후예라는 베트남의 도시에 와 있는데 여기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응우엔이라는 왕조의 마지막 수도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동경의 국교 같은 느낌도 있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느낌도 있고 중국의 자금성 같은 느낌도 있는데 자금성을 약간 따라 했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규모가 되게 큽니다. 후에 날씨가 갑자기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시원한 느낌인데 습도가 많다 보니까 되게 나중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옷이 축축해지는 되게 선선한 날씨, 그런 날씨를 보입니다. 자금성, 중국의 자금성을 조금 모티브를 삼아서 그런지 광장 이런 게 굉장히 넓더라고요. 와, 지금 뭐 국기가 뭐 이런 길 같은 것도 되게 조성을 잘 해놨네. 큰 길 가로수길, 우리 단양의 메카스퀘어 같은 느낌? 절로 한번 가볼까? 와, 성벽이. 대잡아. 와, 크다잉. 이게 응우엔 문 중앙에 있는 문인데, 이 후예가 이 큰 해자가 4개 정도 있고 그 성 이 맨 안쪽에 성에 또 다시 해자, 그 다음에 또 마을 또 해자, 그 밖에는 또 강이 있어 가지고 요새 침략,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에 맞기에 진짜 괜찮은 천연적인 요새. 그 후예 성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후예 성 입장역. 아, 확실히 베트남 사람은 40만 원, 5배 차이 있네요.
Can I have one ticket? 뭐야? 아, 내가 먼저 줄 섰는데. 와, 진짜 크다. 이거 뭐야? 이거 중국 같은 느낌인데, 이거 완전? 오. 한번 쫙 보실까요? 여기 앞에 이 성 밖에 바로 이제 광이 있어가지고 광 뒤에 이렇게 융무문이라는 중앙에 문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성 왕조의 성이 있고 바로 앞에 해저가 있습니다. 나만 아침에 오면 덜 덥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야, 낮에는 진짜 사람은 한 명도 없던. 와, 들어가기 위한 줄인가요? 와, 뭐야? 성벽에 베트남 전쟁 때 이렇게 했던 이렇게 총알 구멍이래요. 오, 이 정도 뚫렸다고? 와, 이 학생들이 진짜 많이 왔나 보다. 아, 외국인하고 자국민하고 틀린가 보다. 진짜. 잠깐만. 딱 찍고 바로 딱 주네. 이렇게 문이 있어. 와, 안에도 진짜 넓구나. 그래서 저 버기카가 있구나. 이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도 바코드로 뭐 하는 게 있긴 있네. 바코드 한번 찍어볼까? 될라나? 이거 다 깨져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구나. 일로 올라가 봅시다. 안 되는데? 경주 불급사 안에 학생들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 폭이 진짜 일본 오사카성이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아. 캄보디아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 뭐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아. 뭐지? 재밌어. 와, 진짜 사람 많다. 약간 진짜 조드프를 그 성을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와, 관리 하나도 안 되는 거 중국은. 아무것도 안 비어. 텅 비었는데? 황금 있네? 황금 뭐야? 진짜 황금이야? 진짜 황금이야? 1838년이면 한 140년 정도 된 거예요. 엄청 화려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여기가 와, 이렇게 이쁘구나. 데리고 가서? 왜 이렇게 자, 이제 갑시다. 어디? 여기, 여기. 헬로. 한 명씩? 일로? 내가 키 맞춰줄게. 감사합니다. 까만! 아, 귀여워. 인기 있는 얼굴. 네, 해외 베트남 생기 있는 얼굴인가 봐요. 와, 이렇게 성조가 있었다는 거네. 여기서부터.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폭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건물들 이런 게 다 거의 많이 파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복원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볼만한 게 별로 없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이나 일제 침입 안 맡았으면은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이거 들판이야, 그냥. 아오자이에 머리에 이렇게 끈이 있고 이렇게 둥그란 모양이 있는 것도 처음 보네. 여기만의 특별한 이 아오자이인 것 같아. 공사를 하고 있구나.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사. 거의 다 새로 짓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이런 거 보면 약간 진짜 장엄성에 막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 아, 뒤에 건물들이 있구나. 이야, 복원을 시멘트로 하네.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옛날에도 시멘트를 썼나? 이게 또 약간 우리나라 같은 느낌. 완전 진짜 작은 편이다. 엄청 넓네. 뭐지, 뭐, 황지라. 총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됐네. 확실히 빨간색을 좋아하네. 호호. 와, 약간 이게 건물 이쁘다 저거. 우와, 뭐야? 사람들 여기 다 있구나. 그래서 와, 완전 화려하네. 건물 자체가 되게 화려하네. 양 옆에 뒤고. 와, 뒤 텃밭이 있는데 왕 해먹을만 할 것 같아. 자네가 그렇게 임무를 잘못하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타일이 진짜 있고, 옛날에 이렇게 이런 타일이었을까요? 너무 선명한 타일인데? 와, 해볼까? 안 보이네. 옛날부터 빨간색을 좋아했구나. 공산당이라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빨간색을 좋아했네. 근데 또 벽은 또 이렇게 노란색을 좋아. 경복궁이 왜 한복 입고 가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아우자 입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은 꽤 잘 갈 것 같아. 스팟 포인트가 너무 많아. 이거 완전 스팟 포인트잖아. 입고 이렇게 입고 정원 입고. 어, 깜짝이야. 와, 여기 이쁘다. 진짜 잘 해놨다. 와, 왕로수 할만하겠는데. 샹하이에 있는 그 무슨 공원, 아, 거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되게 재밌는데? 실상하지 않는데, 여기? 카페트 만드는 데구나. 야, 요거, 그, 베트남 모자 사시고 싶은데, 여기 진짜 이쁜 거 많다. 와. 아, 진짜 그거네. 그래, 저렇게 발라가지고 색칠을 한 다음에 모자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오, 대박스. 이 성 안에 다시 또 해저가 있네. 대박. 원래 감탄사를 좀 남발 안 하는 편인데 여기는 와야 되겠다. 이 안에서 뱃놀이하고 놀았을 거 아니야. 저 성이 진짜 이쁘다.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성. 와, 진짜 이쁘다. 우리나라 경복궁 안에 있는 그 연못 이름 뭐지? 아, 기억이 안 나네. 경복궁 안에를 안 들어가 봐가지고.
딱 봐도 저거는 와 이렇게 입이 절로 나옵니다. 아시아에 저런 건축물이 있나? 되게 화려한데? 태국에 뭐 그런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가면 저런 거 있겠지. 그거는 불교 사원이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이 위에도 뭐 이렇게 장식이 있었구나. 와, 이 안에 있던 원래 건물들이 있었을 텐데 폭파당한 거나 아니고. 와, 저 건물 진짜 이쁘다. 끝났다 이거. 성공이다 이거. 와, 이 건물 진짜 이쁘다 이거. 감탄이네. 이거는 폭격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여기가 찐이다. 이 압도적인데 여기가 그냥. 와, 안에 들어갈 수도 있네. 들어볼까? 보석인가? 유리인데? 보석은 아니네. 오, 정원이네 여기가. 오. 되게 현대식인데? 깜짝 놀랐네. 너무 현대식이라서. 아, 벽지가 예술이다. 약간 요새 만들어진 대통령 궁 같은 느낌. 벽에 하나의 방이 하나씩 있어. 뭐지? 허허, 되게 신기한 구조인데? 자개야? 자개가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네. 와. 되게 신기하다. 와. 이 중세풍, 약간 서양풍이 약간 진짜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2층은 못 올라갔네. 아, 2층이 최고 같은데. 안에는 되게, 밖에서 볼 땐 되게 큰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뭐 크진 않네. 아담하네. 와, 밖으로 나왔는데 2층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저쪽만 개방했나 봐. 아, 진짜 이쁘다, 근데. 자개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볼만해, 여기. 와, 진짜 길다. 길 옆에, 걸어가고 있는 길 옆이, 창문 같아. 배경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이렇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차 지나가듯이 지나가네.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쪽 문. 잘 보니까 이게 한자네. 중국말로 적혀있네. 한자로 적혀있네. 어우, 딱 처음에 안이 안 보이게끔 딱 이게 방어 막아놓은 게 요즘에 딱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여기 막 간판 서 있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조상들의 지혜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쓰고 있는 기술일지도 모른다. 그냥 겉보기에는 뭐 그냥 집 같은데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옛날에 있던 문화나 역사나 건축물이나 일제시대 때 집에만 안 당했으면 얼마나 많이 남았을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아쉬운 거지. 여기 복원 현장이구나. 쇠 기둥을 이렇게 박는다고? 너무 현대식인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만든 지가 한 백 몇 년 정도뿐이 안 돼서 그런지
여기는 하는 방식이 되게 현대적으로 퍼팬들 엄청 많네. 그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좀 웃기잖아요. 시멘트 발라가지고 몇백 년 전 시멘트를 사용했나. 이거 뭐야, 왕의 침실 같은 느낌인데. 오, 진짜 반성해야 되겠네. 우리나라 광화문 경위로 이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남의 나라 와가지고 여기가 어디 닮았네, 어디 비슷하네 이런 소리 하기에는 내 자신이 참 부끄럽네. 여기도 엄청 화려하네. 여기가 그거 같은데? 반바지, 모자, 스커트 사진 다 한대인데요. 눈으로 보고야 되나? 멀리서나마. 와, 우리나라 종각. 아, 그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위패를, 아, 나 공부, 역사 공부 좀 해야 되겠어. 우리나라 위패를 모시는 그 있잖아, 거기가 이렇게 몇 대부터 몇 대까지 이렇게 착착착착 위패를 모셔놨네. 약간 고풍이 냄새가 나는데. 서해 영신화 이름이 적혀있었나 보네. 저 큰 최고 사이고 최고 체결. 여기도 이게 있어요. 종묘, 종묘. 아, 생각났네. 종묘, 종묘 같은 곳이네. 여기는 조금 왕자나 이런 분들이나 뭐 왕비들이 한 것 같고, 저쪽이 진짜 몇 대더라? 한 15, 16분 정도, 16대, 15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위패가 있는 우리나라 종묘 같은. 종묘 갑자기 생각났어요. 종묘. 뭐야 이렇게 됐지? 뭐지? 이것 때문인가?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는 12지간이 있는 건가? 용, 학, 물고기, 연꽃, 부채.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다 왔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가 볼까? 바깥에를 이렇게 돌 때는 한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안에서 구경하고 뭐 사진 찍고 보고 이러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그런지 베트남도 사진 찍어달라는, 한국 말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진 찍어달라는 말을 좀 많이 해서 좀 기분이 매우 좋네. 언제 내가 누구한테 사진 찍어달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연예인도 아닌데. 인도 가면 몰라. 인도 가면 지겨울 정도 듣지. 아무튼 이렇게 후이의 성, 후이의 성을 한번 돌아봤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 밥을 또 먹으러 가야 되겠지. 또 후이가 베트남에서 유명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쌀국수잖아요. 이 쌀국수 중에 포보는 이제 북부 지방의 쌀국수고, 분포 후에, 이게 분포 후에라는 쌀국수가 있는데, 약간 불그무슬미하게 했는데, 보기에만 매워 보이는 국물을 가진 분포 후에의 후에가 이 후에 지역을 말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후에까지 왔으니까 그 분포 후에 쌀국수 그걸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전주에 비빔밥거리처럼 이렇게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그 분포 후에라는
간판을 가진 가게들 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분포호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분은 정문으로 못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머리 좋아. 와, 여기도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 아카시아, 아카시아한테 사루비아. 어렸을 때 사루비아 저거 길거리에서 많이 뽑아 먹었는데. 아, 이런 거 잘 해놨네. 해자 옆으로 사루비아, 아 사루비아, 사루비아 이거 많이 이거 이렇게 딱 뽑으면 이렇게 뽑히거든요. 이렇게 여기 꿀이 있어요. 이게 간단해. 오, 뭐야? 와, 도상님은 도상님. 신기한 도상님. 이런데 국물이 약간, 아, 저 레몬그라스 엄청 들어가는구나. 원, 투. 저거 진짜 신기하다. 뭐지? 이거 뭐, 분홍색이야? 뭐지 이거? 아, 이런 거 저녁에 이런 거 타면 재밌겠는데? 와, UFO처럼 생겼어. 이게 안 마실 수가 있겠냐 이제. 와, 불이 살살살살살 여러 가지 색깔로 다 바뀌는구나.